GCF 곱하기 LCM이 결국 A 곱하기 B가 된다는 그 이유를 논리적인 근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? 아마 생각해 보셨다면 아래 이런 LCM을 구하는 것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. 36과 56 사이 LCM을 구하려면 먼저 간단히 알 수 있는 것이 GCF를 알 수 있죠. GCF는 대략 암산으로 하더라도 뭐가 나올까요? 굳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뭐가 GCF는 뭐가 될까요? 해보시면은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GCF는 4죠. 그리고 그러면은 LCM 어떻게 되나요? LCM은 당연히 36 곱하기 56 AB를 곱한 겁니다. 그죠? AB를 곱한 다음에 이걸 뭔가로 나눠주면 되겠죠? 뭘로 나눠주면 될까요? 생각해보세요. 멈추고. 제가 생각해보시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플레이되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곰곰이 이제 생각해보셔야 돼요. 그냥 듣고만 있어서 될 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. 자, 생각해보셨나요? 그렇죠? 4로 나누면 되죠. 그러면 나오는 결과값이 바로 36과 56의 LCM이 됩니다. 이 과정을 이전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이 과정, 이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쉽게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